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학명은 스트레스 시넨시스입니다. 이 오렌지는 냉압착법으로 추출이 돼요. 냉압착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는 것을 냉압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착하는 거죠. 열을 전혀 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성 성분을 보면 이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리모넨 성분이 95% 정도 함유하고 있어요. 뭐이 외에 미량의 피넨이나 뭐 미르센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구성 성분들을 우리 모노테르핀 계라고 하죠. 이런 모노테르핀 계로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리모넨 성분이 95%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리모넨 성분의 특징이 뭐냐면 항우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오렌지 스윗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 또는 기분이 이게 너무 많이 깔아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뭐, 귀차니즘에 빠졌거나, 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잘안 움직일 때,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몸이 안 움직일 때, 그때 오렌지 스윗을 추천합니다. 고혈압보다는 저혈압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림프 부종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림프 배농이 잘안 돼서 퉁퉁 붓는데, 특히 어디가 많이 붓냐면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많이, 그래서 팔뚝이 이렇게 늘어나서 팔뚝이 굵은 분들, 여기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여기가 늘어나는 경우, 주머니에 달려 있는 경우 있어요. 뭐 부유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림프 부종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게 다리가 퉁퉁 부어서 특히 서해부 있는 쪽이나 특히 뒤에 슬아 무릎 뒤쪽이 많이 붓고 좀 아프고 하는 경우에는 오렌지 스윗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림프 부종에 오렌지 스윗을 사용하고 배농을 빨리 하게 됩니다. 또한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죠. 특히 림프 부종이나 단순 부종이 좀 많은 분들은요. 몸이 피부가 보면 울퉁불퉁해요. 체지방이 말랑말랑했을 때 딱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게 되면 또덜 먹게 되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셀룰라이트가 돼버리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노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먹어도 얘가 빠지질 않아요. 이미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이 그 울퉁불퉁한 셀라이트를 풀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오렌지 스윗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오렌지 스윗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배 아픈 아이들 특징이 설사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변비도 생기고, 변비가 생겼다가 설사가 생겼다가 반복하면서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혼내키면 배가 아프고, 학교 가면 배 아픈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오렌지 스윗을 가지고 브랜딩해서 복부에 발라주거나, 또 얘를 목욕을 시켜주게 되면, 오렌지 스윗으로 목욕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복통을 호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비나 설사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만성적인 이제 간염이라든지 또는 지방간을 갖고 계시거나 또간 경화가 있거나 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 피로를 많이 느끼고 피부가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하는 분들은 이 오렌지 스윗이 이 해독 작용을 빠르게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즙이 이제 막히거나 또 분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은 배가 막 뒤틀리게 아프고 그 복통이 막이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 오렌지 스윗이 하는 역할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뿐더러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렌지 스윗 같은 경우에는 기해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사실은 셀룰라이트가 많이 정체되고 림프 부종이 생기고 몸이 많이 붓는 것들도 기해순환의 문제입니다. 기가 순환이 잘될 경우에는
이 이동을, 이 혈관 속의 노폐물들을 잘 이동시키고 또 배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데, 총체적으로 기회순환이 잘안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렌지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피부에 사용할 때는 이 오렌지 스위스를 모든 피부에 사용합니다. 올 스킨 타입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미, 뭐 노화, 그다음에 여드름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피부 관리할 때 쓰면 좋은 분들은 왜 웃어도 이렇게 썩소인 분들 있죠. 아니 웃어도 화난 것 같은 분들,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 이렇게 먼저 환한 이렇게 미소가 띄어야 되는데 우리가 썩소를 띠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는 보면은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승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웃어도 광대만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웃는 모습이 예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 밑에 있는 이 근육들이 많이 굳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또잘안 웃으면 이 근육의 운동이 줄어드니까 근육들이 잘 굳고 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웃었을 때도 썩소나 이게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거나 또 이렇게 불독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울퉁불퉁한 얼굴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고 조금 인상이 무서워 보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렌지 스윗과 또 마조람 스윗 이런 애쉬운슈를 사용하게 되면 요, 이 속에 있는 근육들이 부드러워져요. 웃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관할 때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빛이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이나 너무 뜨거운 곳에 두지 않아야 되고, 가끔 이 오렌지 향이 너무 좋은 분들이 이것을 차 안에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름날 차 안에다가 얘를 보관하고 나오시면 그 차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을 산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열을 받지 않도록 좀 서늘하고 좀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괜찮아요. 또한 이 오렌지 스위스는요, 광독성이 없어요. 원액을 발랐을 때도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게 피부가 검어지거나 그다음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비토 오렌지 아시죠? 비토 오렌지, 네롤리 꽃을 따서 추출을 하는 비토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강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렌지 스윗과 비토 오렌지, 스윗 오렌지라고 하죠, 얘를. 비토 오렌지하고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오렌지 스윗은 광독성이 없어서 자외선을 봐도 무관하지만, 비토 오렌지는 광독성이 있기 때문에 광과민 작용을 한다.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오렌지 스윗을 좋아하는 분들의 사람들의 잠재의식 상태는요, 꼭 아기의 미소 같아요. 아기의 미소.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또는 평온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들, 또는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또 친절을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아기의 미소, 내 마음을 남들에게 속일 수 없는 분들, 내 속에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투영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아기들의 그 속마음이 그냥 이렇게 투영되잖아요. 좋으면 막 웃고, 슬프면 그냥 웃고, 속상하면 찡그리고, 이 모습이 그냥 투영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그대로 투영하는 분들이 오렌지 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오렌지 스윗을 선택하는 분들의 특징이 림프 부종이 있거나 혈압이 저혈압이거나 부종이 단순 부종이 있거나 또는 신경계가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분들,
특히 간 기능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 조금 날카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될 경우에 또는 담즙이 분비가 좀잘안 되는 분들, 복통을 자주 일으키는 분들이 요 처방전대로 브랜딩해서 바디오일로 쓰거나 또는 입욕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브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욕조에 떨어뜨려서 입욕을 하실 경우, 목욕을 하실 경우에는 오렌지 스윗 두 방울, 그레이프프루트 두 방울, 제라늄 두 방울, 프랑키센스 두 방울을 넣고 15분 정도 목욕을 하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는 38도를 넘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렌지 스윗이나 그레이프프루트,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의 특징은 물의 온도가, 목욕할 때 물의 온도가 38도가 넘어서면 피부에 닿을 때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38도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디오일을 만들 때는 100ml 공병을 준비를 하시고, 여기 이제 비커입니다. 비커에, 얘가 조조바예요, 조조바. 그래서 3분의 1컵, 따르겠습니다. 아보카도예요. 조조바와 아보카도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얘가 또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셀룰라이트 분해. 그래서 셀룰라이트도 분해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부종이나 림프 부종 이런 것들을 배농하고 피부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얘는 칼렌듈라예요. 이 칼렌듈라는 노폐물을 배농해서 특히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울 경우에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이 칼렌듈라를 많이 쓰죠. 얘를 100ml 공병에다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스윗 7방울 넣겠습니다. 7방울. 그레프프루트 화잇이에요. 얘도 림프 부종, 오렌지 스윗처럼 림프 부종이나 그다음에 셀룰라이트 단순 부종에 많이 씁니다. 7방울. 7방울.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소화장애에 복통이 일어났을 때 그레이프프루트를 많이 쓰고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림프 부종, 단순 부종에 효과적입니다. 7방울. 7방울 넣습니다. 자, 프랑킨센스예요. 올 바디 타입에 사용하죠. 7방울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충분히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 한 50번 정도 충분히 돌려서 흔든 다음에 이것을 바디오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디오일로 쓸 때는요 샤워하고 피부가 이렇게 마른 상태에 바르시게 되면 흡수가 안 돼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 대충 샤워하고 나서 물을 이렇게 물기를 툭툭 이렇게 툭툭이 털어내요. 털어내고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 닦지 마시고 얘를 한 스포이드 짜가지고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시면 되겠죠. 또한 스포이드에서 툭툭툭 바르고 또한 스포이드에서 팔 같은데 밑에 이 손등에 묻혀진 것들은 이 밑에 바르고 또 다리 한쪽 바르고 이쪽 다리 한쪽 바르고 물과 함께 섞어서 바르면요 피부에 완전히 막을 만들어서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높아져요. 특히 이 건조한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 이 피부들이 오일이 필요해요. 수분 보유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각질 막 이러면 가렵고 긁고 하게 되면 긁어붓으로 만들어요. 피부는 긁으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디오일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종
림프 부종, 그다음에 복통, 소화 장애에 효과적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잠도 너무 잘 와요. 예, 이거는 저녁에 바르셔도 되고 아침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